떡을 얼만큼 좋아하냐면은 정말 방앗간을 못 지나칠 정도로 좋아해요. 그래갖고 꼭 떡집 있으면 꼭한 팩씩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그걸 절대 지나칠 수가 없어. 그막 나온 떡을. 요 카스테라 요거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밤이 됐는데도 애가 안 떡떡해. 그리고 한입 크기로 되어 있으니까 먹기도 편하고. 참새야. 얘는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요만큼에 얼마 정도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기본 한 2,000원, 2,500원 하죠. 저희 동네는 이게 1,400원입니다. 이 집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떡 가격이 착해요. 맛도 있을 뿐더러 괜찮아. 제가 이 집에서 꼭그 떡꼬치 할때 쓰는 떡 있잖아요. 그걸 사요. 떡꼬치 할때 먹는 떡. 그 다섯 개씩 붙어 있는 거. 맵떡. 맵쌀떡. 맛있다. 네 개씩 붙어 있는 거냐고?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다 떨어져 있어,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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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개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씩 살수 있어요. 다. 다섯 개씩 붙어 있어, 다섯 개씩. 아, 떡이, 그 떡꼬치 할때 먹는 떡 있잖아요. 그거. 떡볶이 떡, 긴 거. 아, 연장 갖고 와야겠다. 계속 손에 묻어요. 손에 묻어갖고 안 되겠어. 이번에는 인절미. 졸미, 졸미, 인졸미. 이렇게 먹다가 온 사방군데 흘리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으이그, 으이그. 으이구 이 화상아 으이구 이러면서 뒤지게 혼나지. 얼굴에 다 튀고. 와 어떡해. 막 여기 막 가루 다 흘려서 아까운데. 어머 어떡해. 여러분 이거 인절미 너무 맛있어. 장난 아니에요. 이 인절미 콩가루 한번 봐봐. 인절미 콩가루. 콩가루.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옷 있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소매랑 다 귀엽게 만들었어. 와, 인절미 너무 맛있다. 와, 역시 콩가루가 주는 요 고소함이란. 소매 일부러 좀 길게. 요즘 여자애들 막 이렇게 소매 길어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아까 소매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 이렇게. 요즘 애들처럼 이러고 막 돌아다닐라고. 그리고 안에가 요렇게 뭐라 그러지? 좀 패턴이 있는 걸 입고 겉에 그좀 원색 계열 그 뭐지? 맨투맨 같은 거 같이 입으면은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는 이 옷에 안 입고 하죠. 저는 그 뭐지? 집에서 입는 옷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밖에서 입는 옷은 집에서 안 입어요. 이거는 절대예요, 절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절대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 밖에 옷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딱 외부 옷.
그리고 이미 집에서 설거지할 때는 옷이 반팔이야. 정관님, 근데 누구랑 지금 채팅하는 거야? 아니, 아니, 뭐 카톡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꾸 잘못 쓰시는 것 같아. 오타 났어, 오타. 잘못 전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 집에서 입는 옷도 예쁘게 입으라고. 그러니까 막 공주 옷에 레이스 입는 거 말고 그냥 예쁜 옷.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나를 보더라도 좀 뭐라 그러지? 추잡스러워 보이지 않게. 실크 잠옷? 나도 그건 부럽더라. 저도 안 돼요. 잘 자요? 실크 잠옷은 부럽긴 한데 잘안 돼. 저는 수면 바지가 제일 좋아요. 제일 따뜻하고 좋고 보들보들. 뭐 수면 그 비싼 실크 잠옷. 예전에 친구 한 쌍이 결혼한다 그래서 그 잠옷을 좀 선물을 해주래. 뭐 갖고 싶냐고 하니까. 그래서 잠옷을 보러 갔는데, 와우! 야, 너 이럴라면 그냥 겉옷 사. 내가 그랬어. 어차피 잠잘 때 아무도 안 보고, 그 신혼부부면 잠옷도 안 입고 잘 텐데, 그럴라면 너 그냥 이 돈으로 겉옷 사. 그랬어. 못났다고 입고 자지도 않은 속옷을 왜 사는 거야? 그 잠옷을. 맞아, 속옷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해주고, 그 여자친구한테는 하나 더 해줬어요. 뭐 해줬냐면은, 란제리 같은 거. 란제리 같은 거 있잖아. 좀 약간 좀 야시시한 속옷. 되게 지금 좋아하던데? 커플로다가 해주니까는. 그래서 그 잠옷 볼 때마다 생각난다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하더라고. 걸치는 거 말고 안에 입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 원피스 이런 거 입을 때 입는 속옷 있잖아요. 근데 예쁜 속옷 정말 많더라. 그니까 너무 예뻐서 보여주고 싶은 속옷. 누군가가 내 속옷을 좀 봐줬으면 하는 속옷들 진짜 많아요. 이둘 중에 뭐가 맛있냐고 한다면, 아이고 못 고르겠어요. 얘는 얘대로 그 보들보들하니 약간 카스테라 빵 먹는 듯한 느낌? 근데 안에 쫀득쫀득한 뭐가 들어간 그런 느낌인데 얘는 또 세상 고소해. 어떡해? 이건 떡보다 빵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겠어. 우리 동네에 그 동네 빵집 중에 치즈빵이라고 팔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걸 먹잖아? 그러면은, 약간 치즈볼 먹는 것 같이, 안에가 뭐가 되게 쫀득쫀득한 뭐가 있어. 아, 그 파리바게트에서도 팔더라. 치즈 스틱인가? 치즈빵 스틱인가? 하여튼 그거. 그건데, 딱 씹어 먹으면 되게 안에가 쫀득쫀득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찹쌀 스틱 같이.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빵 느낌에다가 안에 쫀득쫀득해가지고.
치즈 스틱 맞아? 그 롯데리아 거 말고. 딱 그 쫀득쫀득함이 있어요, 안에가. 쫀쫀. 덮밥과 빵스러워. 근데 너무 빨리 살아난다, 이거. 아, 사라진다. 쫀득쫀득. 쫀득쫀득. 아유, 좋다, 좋아. 맛있어, 맛있어. 약간 노란색. 조은모 과자점 유명해요. 제가 알기로는 2호점? 3호점? 2호점인가 3호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면 안에가 엄청 큰그 옛날 빵집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가서 구매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제과점 느낌? 근데 빵도 빵인데 그 쿠키나 과자류 있잖아요. 제과들도 참 많아요. 빵도 진짜 맛있고 제과도 맛있어. 아니 피칸 이렇게 강정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겉에 설탕 코팅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빵들도 많아요. 뭐 무화과 빵, 나주 배빵, 그 고흥 유자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복숭아빵, 블루베리 잼이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간 식빵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그 블루베리 그 식빵 참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할라피뇨 들어간 크림빵도 맛있고, 시폰 케이크도 괜찮고. 그럼요, 뭔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 여기밖에 없는 약간 에디션 느낌. 스페셜 에디션 느낌 있잖아. 그죠? 야, 빵 사라진 거 보소. 와, 어떡해. 어머, 나 진짜 정말 여러분, 나 되게 아껴 먹는 거 보이죠? 나 진짜 엄청나게 아껴 먹거든? 겁나 빨리 사라져. 요렇게 생긴 쑥 인절미. 쑥인데 콩콩물 묻어 있는 거랑 그냥 이런 모양인데 검은깨. 흑임자 묻어 있는 거랑 총 요렇게 생긴 애들이 4개였는데 그두 가지는 오늘 없었어요. 택배도 해. 왜냐면 유명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자꾸 택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맛있는 녀석들인가? 거기서 빵 투어 하는 걸 봤는데 전국 유명한 빵집들 빵을 다 섭렵해서 막 먹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빵도 진짜 많더라.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거기서 거기야. 보면은 그집 빵이 그게 유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다 거기서 거기야. 막 크림치즈 들어간 거 좋아하고 그 뭐지? 채소빵이라 그러죠? 안에 막 고로케처럼 채소 많이 들어간 거막 그런 것도 많이 좋아하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라잖아요. 무서워, 무서워. 우리도 떡볶이가
맨날 방송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는 이유가 아는 맛이니까 그러자. 응. 다들 떡볶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방송에서만 보면 먹고 싶어. 그런 것 같아. 내일은 여러분 닭할 거예요, 닭. 닭 요리. 와, 진짜 슬프다. 이렇게 맛있을 순 없어. 아니,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갖고 물이 안 땡겨요, 별로. 오늘은 내가 요게 더 맛있으니까 인절미를 먼저 먹는 걸로. 아, 근데 인절미도 맛있긴 맛있어. 완전 촉촉하고 진짜 물 없이도 먹어져요. 물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안에가 정말 달달해요, 달달해. 우리 찹쌀떡 먹으면 찹쌀떡 그 자체가 달잖아요. 안에 팥을 떠나서. 딱 그래. 와, 진짜로 최고다, 최고. 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놔야겠어요, 집에. 이제 캐럴이 울려 퍼지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캐럴 너무 좋아. 저격수님 안녕하세요. 뭐 굳이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벽트리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벽에다가 그 전구만 이렇게 달아놔도 벽트리로 참 괜찮던데. 아우, 잘 먹었다.